통합학교를 운영하는 대화의 기술로 흥분한 학부모 상담법은 질문이 아주 네. 이거는 우리 반 사례인데 시험이 끝났는데 애 아빠한테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애가 OMR 카드에다 마킹을 못했는데 왜 애 분명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마킹할 시간을 주질 않았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이런 일 없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우울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라 그랬냐. 일단 아이고 안타까워. 점수가 안 나와서 정말 안타까우시겠네요. 라고 일단 공감하고 상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돼. 아빠가 지금 흥분한 상태잖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안 돼요. 흥분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럼 그 대목에서 시간을 끄는 전술? 뭐가 있을까? 그냥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성적관리 규정에 그렇게 안 돼.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그분은 찾아온다. 어디로? 교장실로 찾아와. 그러면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 고목을 치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유보의 유보. 그때 무슨 아버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제가요 교무부장님하고 상의하고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그래도 한참 시간이 지나야 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친구 중에 교사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럼 또 그 양반도 자기 친구 통해서 알아본다고 알아보는 거야. 한 두세 군데 알아보면 어떻게 돼?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본인이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 아직도 본인 시치 떼고 계셔. 그럴 때는 아유 그때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나옵니다. 세러퓨틱 피빙. 어려운 말인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세러퓨틱 피빙. 다 같이 시작. 세러퓨틱 피빙. 이 말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인지증에 2016년에 발병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쉬운 몇 살에 2박 3일 가출했더니만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리고서 또 공부 치매에 관해서 또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국내 사이트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사이트 도저히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외국 사이트 유튜브 디멘션 치매 다 검색했더니 드디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치유적 거짓말. 치유적 보세요. 아까 학부모들이 제정신이셔? 약간 이상하셔? 약간 이상해. 아니 그 커밍페이퍼를 입에 닿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OMR 카드 집에 가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되는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교육력을 훼손당할 수 있냐고. 전 교육력 조건이란 말 잘 쓰지 말자 해요. 교육력 동료들의 학습권 이렇게 표현하죠. 치유적 거짓말. 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까지 나왔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분가한 아들을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분가 애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리고 전화하는 척하는 장면이에요. 거짓말 하는 거죠. 여기서 치유적 거짓말.
So what are you doing? Omega is sign dirt block. What's yeah. the sure. what's your best right. It's just when's the last time you enjoyed the money? Money oh, okay, but all of you your 어머니가 치매예요. Time for me to go home.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 당신 집인데. Not again. 또 그래? 아빠 짜증 내십니다. Mom. 아들이 나섭니다.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나나 손주도 나섭니다.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ch. Yeah.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time.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Okay, all right, sure. Everybody, come on, Gordon, get out. Thank you. Very well. Yeah, thanks, Gordon. Come on. Okay, seatbelts. What?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Oh, it doesn't matter, does it? Oh, sorry.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집을 떠났어요. 제가 영어 선생님들에게도 이거 대본도 제가 이거 누르면 얼른 저게 대본 나오거든요. 이거 자막 복사해서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I want the rematch. So just make the due time. Yeah, 7 o'clock. And then Dad, if I move things around, then maybe I can still make a couple of afternoon moves.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Want to go to the playground? Catch jacket. It's really warm out though. Yeah, come here. Bundle you up. It's cold outside. 할머니가 삼복 더위에 스웨터를 입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Nana, it's like so freezing. Oh, you know. Oh, it's 20 degrees out. You'll roast in that. Or die of heat exhaustion. Yeah. No, it's cold out. We don't want to put him at risk. Well, look at the forecast. You have to use the tools available to you. You gotta stay sharp. 이게 맥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Dad. It's true. It's pretty cold out. And it's right. Mrs. Smart's from my side of the family. Oh, no. Let's go, Kate. No. I'm burning up. I am too. Well, let's get this stuff off of you. I don't know what your father was thinking, dressing me like this. The park? Yep. Let's do it. Yeah. 근데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지금 한때 논란이 됐다면 뭐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거짓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군다나 교사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이 생각을 이렇게 살짝 바꾸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